관리하면서 낙장 맞춰서 하게 된다. 돌아오는 사람. 네, 네, 제가 멘트에서 시작할 거니까 그때 무조건 그냥 시작. 적었어? 나하고 안 그래도 형 언제 먹으면 뭐예요? 나 그걸 하려고. 네. 당사님께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이동상불 이사장이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등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체험형으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문화예술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것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대구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콘서트홀에서 연주했던 추억이 있고요. 또 지난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저희를 초청하셔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법정 저희 아들이 6학년 졸업할 때 저도 남들보다 이른 퇴직을 해서 아들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보았는데 음악대학에 들어가면서 서울에 있는 한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입단에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따뜻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재단을 독립해 나와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장애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장애 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지극히 장애라는 개념을 개별적이고 의료적인 생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가면서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등록 장애인이어서 여섯 가구가 한 가구에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나 역시 사회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 세계 장애인의 수가 1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용어 문제입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럼 장애인과 반대되는 개념은 비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잘, 또 시각장애인이 있으신데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내가 갑자기 그의 등을 잡는다든지 낚아챈다든지 하면 굉장히 놀라겠죠. 그것을 생각해보면 장애인 입장에서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기르실 수 있지 않을까 드립니다. 그 다음 시각장애가 있어요. 시각장애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전맹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상대방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들 역시 언어로만 의사를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지적 반복훈련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에 맞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용어 그대로 자폐성 장애인들은 스펙트로 상대방과 상호작용의 결함이 있고 또 한 가지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고요. 또 어떤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고용 등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폭력이라든지 학대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법을 오늘 주로 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우리 드림이드 앙상블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법정 필수 교육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네, 저희는 처음에 15년에 시작할 때는 클라리넷 앙상블 첫 순서는 클라리넷 앙상블 팀의 연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연주자들의 간단한 전 드림이드 앙상블 활동하는 전주입니다.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간담회에서 꿈과 희망을 자유를 연주자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 앙상블 클라리넷 연주자 한태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오희망이고요. 정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시트라우스 2세의 음악이 트라치 폴카를 저희가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별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그런 OST가 되겠습니다.